저는 원래 위믹스가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잘못된 거를 어쩌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공론화를 했죠. 저는 얘기를 했을 뿐인데 막 팬덤이 매콤하더라고요. 그 코인 중에 강성홀더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좀 주식층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라서 위믹스 홀더분들 연령대 조금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문매를 맞으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맞는 말을 했는데 왜 나를 욕하지 생각했는데 그때 장영국 대표가 쐐기꼴을 저한테 박았던 게 뭐냐면 저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뉴스를 쫙 까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꿀리는 게 없고 사실만 얘기했을 뿐이고 아직 고소장 안 하잖아요. 네. 자, 그게 언제예요? 22년도 말. 그것도 언플이었어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장영국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때 고소 드립만 안 했으면 이 정도까지로 오진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 고소 드립을 하면서 저한테 오는 공격이 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덮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일 웃겼던 게 제가 카카오의 사주를 받고 위믹스를 까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믹스 팬덤 분들은 제가 클레이튼을 까던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망상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위믹스가 너무 잘 되니까 카카오가 위기감을 느끼고 위믹스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변창호가 등판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런 프레임이 한번 가졌어요.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나 텔레그램 등에서 코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이름이 뭐예요? 텔레그램 채널은 변창호 코인사관학교라고 그냥 코인 소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채널 방향성이 어쩌다 보니까 약간 사건 사고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레카로 볼 수 있겠죠. 코인계 레카? 네, 그런 텔레그램 레카 그런 포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인 저격수입니다. 코인업계 저격수. 코인 저격을 많이 하죠? 제일 유명했던 거는 아무래도 위믹스 그리고 카카오 클레이튼. 제가 크게 터질지 몰랐는데 터졌던 게 김남구 코인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매운 맛을 봤죠. 현지 국회의원을 깠잖아요 그때. 아, 근데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어디에도 얼굴은 노출 안 돼 있으시고. 네, 얼굴은 노출 안 하고. 오늘은 이제 어떤 사건부터 얘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제일 큰 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카카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클레이튼이나 약간 흔히 말한 김치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큰 메인넷, 그러니까 해외에서 큰 코인들 위주로 디파이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유튜브를 운영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좀 끝물이 되고 끝나니까 뒤늦게 클레이튼에서 뭐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디파이든 NFT든. 근데 그 시총에 비해서 메인넷이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클레이튼 쪽을 투자해서 거기서 많은 프로젝트를 컨텐츠로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납득을 못 하겠는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반토막은 쉽게 나는 건데 근데 그때 좀 이상했던 게 그 클레이튼 안에 메인넷 안에는 유례 없는 호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젝트와 수많은 유저들이 수많은 볼륨을 만들고 있는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 솔직히 말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클레이튼을 다루고 하니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많이들 따라 찾았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저한테 묻진 않으셨지만 찔리는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히 파봐야겠다 해서 파보니까 좀 구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것들을 이제 공론화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격수라는 포지션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클레이튼 쪽에 이제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셨던 건 맞죠? 네, 그렇죠. 실제 투자도 하셨고. 네. 근데 그러다가 뭔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돼서 개인적으로 이제 파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개인이 내가 파보고 했다고 해서 파볼 수 있는 분야예요? 그 디파이를 하면서 약간 디파이가 터지기 전에 조짐을 미리 온체인에서 알아차린다거나 야매로 알아차린 장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진짜 거의 노가다로 하듯이 하나하나 뜯어본 거예요.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유키님도 그때 클레이튼 쪽에 좀 투자해보셨어요? 원래 찬티가 돌아서면 안티가 근데 클레이튼은 엄밀히 말하면 카카오의 후광을 굉장히 입은 건 맞아요. 그 당시에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상장이 되고 한국에서 지닥에 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코인원에 상장이 됐나요? 저는 그래서 지닥 아이디를 만들었던 거예요. 클레이튼 살려고. 네, 살려고. 예. 네. 그때 당시에 저와 저희 직원들은 많이 샀었어요. 100원 이하에서 많이 샀었는데 조금 먹고 팔았죠. 근데 팔고 나니까 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수익을 많이 못 보고 팔아갖고 개새끼 내가 100원 가도 안 산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비트
인도네시아 상장됐을 때는 아마 한 200원 정도에 상장이 됐다가 120원, 130원 이렇게 바닥을 기었다가 아마 코인원 상장할 때쯤에 180원, 그 다음에 그게 5,000원까지 갔었고 아마 100원, 200원 이하에서 프라이빗 세일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파보실 때 어떤 점들을 발견하셨던 거예요? 물량들이 좀 대량으로 거래소로 들어가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재단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유통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량이 있고 미유통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유통량은 발행은 됐지만 사실상 발행 안 된 걸로 치기로 한, 그러니까 백서에는 공개가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락업은 안 됐지만 락업 된 걸로 보는 물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량으로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솔직히 거래소로 물량이 꽂혔다는 거는 팔았다라고 밖에 정황상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가격 하락이 나왔었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물량이 이동했는지 살펴봤어요. 그 호재라고 하면서 어디에 투자를 집행했다 아니면 무슨 파트너십을 맺었다던가 그런 호재들 뉴스랑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맞춰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갑은 어디 쪽에 누구의 지갑이고 누구의 지갑이고 이게 하나씩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김범수 의장의 측근이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차리고 몇백억씩 클레이튼을 넣는다던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크몽이나 이런 데 한 7천만 원 주면 만들 수 있는 디파이 수준 그거보다 못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50억을 받아가요. 근데 그게 익명 프로젝트라서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그냥 일반 코인이었으면 몰랐는데 카카오 코인이잖아요. 아, 이거는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클레이튼하고 카카오는 무슨 관계였어요? 원래 카카오 코인이 맞는데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고 오늘부터 이제 저기를 클레이튼 재단으로 할 거야 이러고 그냥 꺼냈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ICO에서 팔아먹은 돈은 카카오 계열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나눠 먹었어요. 먹어놓고 이제 좀 법적 리스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새롭게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전혀 관계없는 법인을 만들어요. 지분 관계도 없는. 그리고 이제부터 클레이튼 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좀 발뺌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 내용은 실제로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후로 방송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데 제가 책으로 출판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공론화 목적이기 때문에 아예 PDF로 그냥 무료로 뿌렸어요. 클레이튼 아주 밀접한 직원들이 진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업계에서 누가 돈 잃은 건 몰라도 돈 번 건 잘 알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부정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돈을 번 직원들이 많은데 그 직원들이 트래킹을 해보잖아요. 항상 호재가 있기 직전에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그런데 클레이튼도 심했고 근데 이제 클레이튼이 그래도 저는 그거는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ERC20 찍어내는 코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자체 메인넷을 구축을 한 상태여서 그 안에서 실험적인 시도들도 많았어요. 클레이튼이라는 그 체인 위에서 많은 새끼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 중에 정말 허술한 사기 코인들도 있었고 취지는 비전을 크게 보고 한 것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가 도인원을 많이 날린 게 클레이페이. 그거는 진짜 스캠이잖아요. 네, 그렇죠. 클레이트는 카카오 코인이고 클레이페이는 카카오페이 코인이고 네. 이런 식으로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거기서 썰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어진 돈 아닌가요? 그렇죠. 상장 폐지 당한 거예요, 사실상. 그거를 잠깐 이렇게 파킹을 해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클레이페이라는 토큰이 이율을 제일 많이 주고 있을 때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코인에 일단 넣어본 거죠.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남국 의원은 많이 코인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고 그냥 혹해서 넣었던 걸로. 근데 잘 알고 넣은 거 아닐까요? 이거를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다 알고 넣었고 그게 하나의 세탁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세탁한 정황까지는 제가 못 찾았고요. 그냥 제일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금으로 이율을 딱 조회했는데 어디 저축은행에서 이율을 15% 준다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위험해 안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냅다 넣었다고 전재산 넣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만 한 20억 정도가 로스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업계에 있을 때도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가 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도 시점을 알려준 정보는 없어요. 이거는 정황상 그분의 코인 투자의 흐름을 보잖아요. 어떤 코인에 투자했고 언제 투자했고 이걸 보면 확실히 그분이 산 시점에서 그 후에 가격들이 잘 상승이 이루어진 건 맞아요. 일단 매수 시점을 잘 잡은 건 맞다.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매도 시점은 굉장히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가정하에 최고점에 팔았으면 그 코인으로만 몇백억 수익이실걸요? 아마 최고점 기준으로는 거의 200억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잔고 표기까지는 갔을 거예요. 200억 정도가. 김남국 의원은 그럼 어느 시점에서 현금화해서 대충 뭐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백억까지 갔다가 5,60억 그 정도에서 매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잘못 넣어서 거의 다 날린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김남국 의원은 뭐 손해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원금 10억을 넣었다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니까 10억만 다시 빼서 원금을 채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수익금이에요. 뭐 10원이 남았어도 10원이 수익금이고. 현금화한 금액이 얼마냐라고 질의가 왔을 때 그분은 자꾸 현금화를 ATM기에서 돈 뽑은 거를 자기 현금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 몇십만 원을 자기가 현금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현금화라는 거는 코인 잔고가 찍힌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원화 잔고가 찍히면 그건 현금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해명이 좀 불명확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로 다뤘던 코인이 아마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농협계좌는 오픈 안 하지 않았나요? K뱅크는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현금화를 누가 요즘에 ATM기에서 돈 뽑는 걸 현금화라 그래요. 답변을 할 때마다, 변명을 할 때마다 모순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도 원래 김남국 의원이 뭘 거래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뉴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해명문이라고 이렇게 길게 언론사를 통해서 배포한 게 있었는데, 자기 딴에는 정보를 민감한 부분은 다 블러 처리를 했는데, 블러 처리 사이에 정보들이 껴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합하면 얘 지갑 그냥 특정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봤어요. 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은 다 정황이 맞지 않는 것들이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인이, 특정인이 이 지갑을 자기 지갑이라고 공개하거나 어떤 그런 꺼리를 주지 않으면 사실 그 지갑이 누구 지갑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지갑이 누구 거라고 특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블록체인이란 건 결국에는 그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으니까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업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김남국 의원님이 코인에 엄청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굉장히 미숙한 대응과 미숙한 움직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움직임의 정황상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완전 짜고친 고스톱 같지는 않았다. 아, 근데 김남국 의원님이 코인 거래를 한 거는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비트코인 사고 싶으면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국회 그 위원회 활동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블록체인과.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서 그 코인을 얻는 그런 거에 관련된 입법 활동도 좀 하셨고, 코인 그 과세에 대한 유예에 대한 또 입법 활동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도의적으로 좀 코인 거래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지 않나,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비판이고.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가장 조금 화가 난 부분은, 이분 원래 정치인 모토가 그거잖아요. 뭐 저 100만 원만 벌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후원금 모집하고 뭔가 가난한 정치인의 모습을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로스쿨 나오시고 이분 집안이 그렇게 나쁘시지 않을걸요? 생각보다 코인에 일단 최초 투자한 돈이 10억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100만 원만 벌게 해주십시오 와 이제 10억을 코인에 투자해? 이거에서 이제 괴리감이 확 느껴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클레이트는 그 뒤로 계속 어디까지 답 파보신 거예요? 시민단체 통해서 고발이 들어가도록 거기까지 공론화가 된 거고, 가상자산 합수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거기서 카카오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클레이튼이 합병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코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인링크, 지금 핀시아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핀시아랑 클레이튼이 합병을 한대요. 그러면 새로운 법인을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에서 다시 아부다비인가 그런 데로 옮긴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인 정보는 싹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증거인멸의 여지가 엄청 높다라고 푸시를 최근에는 했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통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갔던 거는 무슨 제목으로 이제 고발이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예요? 횡령, 배임, 사기 이런 것들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배임 쪽으로 좀 제가 중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에 있는 돈을 가져갔으면 횡령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회사에 있는 돈을 사용처를 이렇게 기입을 해서 갖다 썼으면 배임이 되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금액을.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회계상에는 코인이 빠져나간 게 찍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배임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만약에 돈이었으면 횡령인데. 저 지난번에 약간 나왔던 주제 같은데 이 코인을 관장한 재단이 횡령을 하든 배임을 하든 뭘 하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코인 가격이 계속 올랐다. 그럼 사실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은 안티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이 코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피해가 많이 컸나요? 이게 상장사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회사가 이렇게 돈을 취할 수 있었던 거를 딴 사람들이 뺏어 취했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 주주가 2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을 상대로 이렇게 배임을 저질렀다라고 봐도 되고 1년 동안 빠져나간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돈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 그들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1조 원의 산출 이유가 4달러에서 한 0.5달러까지인가 쭉 떨어졌어요. 1년 내내. 근데 그 당시에 풀렸던 개수를 1달러로만 계산을 해서 곱해보면 1조 원이 나옵니다. 카카오 그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카카오가. 근데 거기에 이제 CEO로 임명이 되면 스톡옵션을 받는데 그래서 주식을 좀 올라갈 만하면 본인들 스톡옵션 행사, 옵션 행사에서 다 팔고 우리 사주 샀던 직원들 손해보고 해서 이 엄청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리인 거예요. 본인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받고 CEO로 간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배임은 아닌 거죠. 주주들이 손해는 봤을지언정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코인에서는 배임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재단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보유 코인을 파는 것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근데 그 보유 코인을 파는 과정이 팔면 안 되는 물량을 보통 파는 거죠. 그러면 그 팔면 안 되는 물량을 팔아서 이 코인 재단과 회사에도 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치니까 주식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땐 배임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클레이튼도 움직이면 안 되는 물량이었던 거죠. 이게 죄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코인 재단들이 그냥 빈번하게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그냥 저희가 쉽게 말하는 배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클레이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배경도 되게 재밌거든요. 원래 카카오페이로 한번 사회적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자마자 차익을 실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뭐 카카오페이 방지법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카카오 계열사들 뭐 모빌리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장이 좀 불투명해지게 됐어요. 카카오페이 사건과 겹쳐서. 근데 그때 김범수 측근들이 대거 클레이튼으로 싹 모여요. 그리고 김범수가 직접 클레이튼을 챙긴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 언플로 엄청 나오고 특히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로 계셨던 분은 아예 회사를 차려서 한 몇천억치를 코인을 받아갔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스톡옵션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과할지언정 뭐 명분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빼서 가져간 거 자체는 명분이 있을까 이런 그 생각도 들고 그 준 물량을 그러니까 이제 코인 백서를 보면 그 PPT 화면처럼 원이 그려져 있고 몇 퍼센트는 뭐 사전 세일 물량 해서 이제 유저들한테 분배해 주는 거 그다음에 마케팅 물량 뭐 무슨 물량 이렇게 물량들이 막 분배가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코인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재단 물량이에요. 그럼 그 재단 물량이라는 건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거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건 거예요. 재단 운영을 위해서 팔을 수도 있고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물량은 왠지 유통이 안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유통되는 물량을 이렇게 보면 조금만큼 돼갖고 사전 세일 물량 요거만 마치 유통이 되는 물량인 것 같은데 사람들은 대략의 시총을 계산하잖아요. 발행량이 얼만큼인데 요거에 5%만 유통이 되니까 아 시총이 어느 정도니까 내가 이런 걸 투자해도 되겠다 그런 기준을 세우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이 온체인을 하다 보니까 뭐야 유통량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서부터 이제 그 파기가 시작한 거죠. 위믹스도 그렇게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됐던 거 아닌가요? 원래는 뭐 위믹스가 그래도 인지도 있는 코인이었지만 저한테는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도 안 가졌었거든요. 위믹스는 어디서 만든 코인이었어요? 위메이드. 예, 위메이드라는 게임사에서 만든 거고 그게 카카오 클레이튼이랑 온체인상으로
교류가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를 추적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 지갑은 위믹스 지갑이네 막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상태예요. 저한테는 그런 상태에서 위믹스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바로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위믹스가 했던 이상한 짓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했던 유통량을 초과해서 그거를 유동화라고 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뺏어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쓰면 안 되는 물량까지. 예를 들면 뭐 코스닥 주식이 200만 주가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200만 주까지만 되어 있겠다라는 게 기본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250만 주였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잖아요. 근데 뭐 코인은 그런 게 좀 법이 없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선 넘었다 라고 생각하면 유통량 초과로 상장 폐지 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믹스가 그게 이슈가 더 커지면서 상장 폐지까지 갔던 게 있었죠. 위믹스는 원래 처음 등장했을 때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코인이에요? 아니요, 처음에 꽤나 암흑기가 길었었어요. 플레이 투 원이라고 그냥 플레이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타난 건데 그것도 디파이처럼 하나의 섹터예요, 코인 안에서는. 근데 그 P2E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게임 코인을 찍어냈었기 때문에 테마에 올라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P2E가 붐일 때 위메이드가 어떤 회사야? 이러면서 좀 주목을 받게 된 거고. 위메이드가 만든 게임이 뭐가 있죠? 그게 미르의 전설이라고 그 IP가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나머지 게임들도 뭐 준수하게 했다가 최근에 게임사로서 입지가 좀 많이 밀려난 감이 있죠. 지금 위믹스는 아마 그 텔레그램 어떤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 위믹스 팬덤이 있어요. 위믹스 코인이 뭐 진짜 좋은 코인이고 스캠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느껴본 분들이에요. 이 저점에 사서 이걸 한번 잔고를 찍혀봤던 그 추억, 그분들이 이제 팬덤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위믹스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슈들이 발생 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상폐가 됐었죠. 그러면서 가격이 진짜 폭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팬덤 분들도 막 이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하니까 이제 팬덤 분들이 거 봐라 막 우린 믿었다. 그 채널 보면은 야 이건 거의 위메이드에서 만든 채널 아니야? 이 정도로 막 그 팬덤 분들이 있어요. 아 위믹스라는 코인이 부활했다는 말씀은 상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재상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재상장을 하기 전부터 가격 상승이 이상하리만치 있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업비트와 빗썸이 아닌데부터 이제 코인원이랑 이제 고팍스랑 이제 거기서부터 재상장을 하면서 다시 이슈가 되면서 가격 상승이 됐는데, 말도 안 되는 건 위믹스 코인의 한때 시총이, 위메이드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잖아요, 위메이드보다 시총이 높은 적이 있어요. 그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근데 전 위메이드 얘기는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장 기업이, 제가 상장 기업 대표예요. 그러면 저는 제 물량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저는 경영권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제가 자금을 만들고 싶어도 제가 제 회사의 주식을 팔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럼 제가 내 회사의 어떤 인지도나 명망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코인을 발행해 볼까? 그리고 코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코인을 팔아도 제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도 없고 욕먹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만든 코인이니까 제가 차명을 이용해서 싸게 샀다가 어떤 호재들이 발표돼서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가르지 않은 거위의 배인 거죠. 그냥 황금알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도 욕은 먹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게 없고 제가 회피하기도 좋은 거죠. 이 코인이 더 잘 되라고 내가 재단 보유분을 판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상장 기업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받은 연봉을, 이 연봉 전부를 항상 이 코인을 살게. 난 이만큼 이 코인을 사랑해. 나 연봉 여기서 10억 받으면 나 이거 10억만큼 다 매수할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코인으로 해서 해먹은 돈이 훨씬 많은데 액션을 취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발언은 누가 했어요? 내가 여기서 연봉 받으면 이거 그냥 코인 살게, 이런 발언 누가 했어요? 위메이드 자료들. 근데 저는 딴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근데 웃긴 게 연봉을 다 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영국 대표는 위메이드의 연봉만 태웠어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위믹스 코리아 정기 IP, 그리고 빗썸 코리아까지 이사로 다 겸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각각 다 월급이 나와요. 위메이드에서만 10억을 받는 거예요. 그 10억만 태운 거죠. 상여금은 또 180억 이렇게 그건 따로 받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 선에서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자영국 대표가
좀 잘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승장에는 엄청나게 추앙을 받다가 이제 하락장에 오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서류로서 공시로서 다 드러나니까 더 문매를 세게 맞았던 거죠. 유난히 팬덤이 강한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코인들은 보통 보면 과거의 영광이 찬란했다 그런 코인들이 보통 있는데 한 번씩 꿈을 심어줬던 코인들이죠. 한강뷰를 보게 해줬던 코인들인데